근데 야, 이 정도, 야, 차 신발 컨디션 미쳤어.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애들이 떠거나 뭐 있던 간에 신발 벗고 타라고 했을 것 같아. 진짜로. 와.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수입 대형 SUV 중에서도 가성비하면 이 차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차량은 제가 근래 본 차량 중에 컨디션 1등입니다. 이런 차를 가지고 정말 전차주의 병적 관리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차량 정말 말도 안 되게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익스플로러 차량, 일단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일단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790만 원입니다. 1,790만 원 금액도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2015년 12월에 도입한 2016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82,000km입니다. 네, 8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단순 교체하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에코부스트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키로수도 짧은 데다가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차량이거든요. 직접 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말 전차주분이 차를 아낀 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중고차에서는 이런 관리 상태가 중요한데 정말 만족할 만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바로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바로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일단 누구나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컬러, 바로 화이트 바디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컨디션도 너무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전차 부분의 관리가 그대로 느껴져요. 일단 전면부에서도 네, 크게 돌방이나 스크래치도 없고요.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너무 깔끔한 데다가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 이 앞에 부분에 특히나 SUV는 벌레가 붙기 좋은데 이 벌레가 붙은 게 오래 지나면 또 그게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있어서 앞부분의 환경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방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일단 휠 컨디션도 지금 주차기 수제용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심지어 한 70% 정도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일단 큼지막한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사각지대 경보장치 들어가 있고요. 요게 네, 뭐가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요 부분이 옆차의 문콕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네, 문콕 가드라고도 하는데 지금 그걸 다 붙여놔가지고 문콕이 1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외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스크래치가 없어요.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에 있는 루프레일도 와 진짜 이거 관리 좀 하셨어요. 이 부분도 정말 깨끗하지 않나요?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뒤에 휠도 약간의 주차기스 살짝 있는 거 제외하고 깔끔하고 뒤 타이어도 동일하게 60% 정도 타이어도 충분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 와... 외관은 신차처럼 깨끗해요. 정말 깔끔하고요. 트렁크부터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전동 트렁크 지금 작동 상태도 상당히 좋은 데다가 전차 주변 딱 보세요. 이런 병적 관리한 차들은 뒷부분도 이렇게 해놔요. 커버를 다 씌워놔가지고 뒷부분에 스크래치도 없이 짐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깔끔하게 쓸 수 있게 전체적인 커버를 씌워놨고요. 이 밑에 또 커버가 원래도 있는데 그 위에 또 매트를 또 깔아놨어요. 전 차주분의 정말 차를 아꼈던 부분이 느껴지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3열 시트 들어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열 시트도 용도에 맞게 네, 사용할 수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트렁크 공간성도 정말 널찍하게 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와 작동 상태들이 다 일단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에코부스트에다가 4WD 4륜 구동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그냥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외관 한번 보셨고요. 실내 들어가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그냥 전 차주분의 성격이 보여요. 네, 일단 뭔가 이염이 될 만한 부분 그리고 조금 오염이 될 만한 부분들은 커버가 다 씌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를 한번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시트 컨디션도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도어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대부분 SUV 타고 내릴 때 저 도어 앞쪽이 긁히거든요. 밑에 쪽이 아우 새 차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관리 잘하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진동소음 전혀 없어요. 아무리 가솔린 차량이라고 해도 미미가 있거든요. 디젤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 가솔린 차량에도 이 미미 마운트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관리를 안 하면은 가솔린 차량도 진동하고 소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차량은 그냥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실내에서 시동을 걸었다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오셔서 보셔도 만족할 만한 정말 관리 상태를 제대로 보여준 차량이고요. 옵션 설명드린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에 운전석에는 세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에는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디션도 이쪽에도 잡소리 하나 없이 그냥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이 위쪽도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는데 이 커버도 뭘 따로 붙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커버 자체도 위에 올려놓은 네, 정말 깔끔하게 쓰셨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순정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네, 포드와 지니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지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 깔끔하게 작동 잘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죠. 그리고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방으로 넣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앞부분 카메라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게 광각으로 바뀌어요. 네, 옆부분까지도 앞에 그냥 딱 이 앞에 아니고 이 옆부분까지도 살짝 더 보일 수 있게 정말 광각으로 보여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들 네, 좁은 골목에서 정말 도움을 주는 옵션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 모든 부분 터치로 진행 가능하는데 이렇게 클라이메이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열선 시트 거기에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옵션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자동주차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 물리적 버튼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정말 사용하기 좋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4륜구동 지형 모드 버튼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륜구동에 또 진심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핸들 쪽으로 보시면 핸들의 오른쪽으로 트립창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 왼쪽에 트립창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아래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계기판도 지금 깔끔하게 경고등 뜨는 모습 없고요. 82,033km 실주행거리와 함께 계기판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바로 지금 보이시죠? 네, 이쪽에 네, 온오프에서의 차선 이탈 감지 장치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키는 두 벌 있어요. 두 벌인데 뭔가 모양이 좀 틀리죠? 네, 뭔가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순정 키. 순정 키도 커버 씌워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대박이에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디스플레이 키를 네, 사제로 바꿔놨습니다. 요 부분이 진짜 네, 뭔가 이렇게 터치도 가능하고 요즘 BMW 디스플레이 키 있죠? 그런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이 익스플로러 차량 앞자리 보셨고요. 뒤로 넘어간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익스플로러 중에 역대 최강이에요. 정말 깨끗해요. 실내도 외관도 깔끔했잖아요. 근데 실내 지금 시트 보시면은 실내도 청결도가 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이런 아래쪽 부분 특히나 여기도 많이 긁히잖아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요런 가운데 중간 부분들 보시면은 와 전차지원의 성격이 제대로 보이죠.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뒷자리도 독립식 에어컨 들어가 있고 뒷자리에도 보시면은 USB 단자와 함께 230V 단자까지 이렇게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제가 적극 추천해요. 이 정도 관리 상태 찾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금액 대비해서 주행거리 짧고 관리 상태까지 1등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총평이어서 엔진도 한번 열었습니다. 일단은 엔진 소리도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워요. 진짜 이 차량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믿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자신할게요. 관리 상태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동일연식 때 익스플로러 중에 최고예요.
외관 실내는 진짜 신차가 이제 막 나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컨디션은 정말 자부하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2015년과 2016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82,000km, 정말 짧게 주행했고요. 단순 교체하면 완전 무사고 차량에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AWD 에코부스트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풀옵션 모델이에요. 옵션이 더 들어갈 게 없는 가장 풀옵션의 모델로 준비했고요. 컨디션이 일단은 오셔서 보셔도 만족하실 겁니다. 정말 깔끔하게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관리 상태 가지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거다라는 답이 나올 만한 그런 최강의 차량.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790만원입니다. 네, 금액대도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정말 걱정할 거 없을 만한 정말 최강의 익스플로러 차량.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저희 상단의 대표분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쪽과라도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